양수산물 패밀리예요. 이번에는요. 오, 손님 많죠? 정말 많네요. 예. 손님 많이 계시네. 손님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시장님들과 크게 하잖아요. 모든 음식이 다 크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크게 만드세요? 손이 궁금하죠? 보세요. 길어. 오징어 다리 하나 이 정도예요. 다리가? 뒷머리가 이렇게 커. 길어. 진짜. 뒷머리가 이렇게 커. 거의 뭐. 아니 이게 고추예요? 제가 봤을 때는 가지요, 가지. 이게. 고추예요, 이게. 이게 무슨 김밥이에요? 꼬마김밥. 꼬마김밥? 예. 나 이게 꼬마라면 말이 안 되지. 이게 꼬마 왜 이게 꼬마? 사장님. 꼬마 키가 큰데요? 바꿔야 돼. 꼬마 아니야 이거는. 청소년 김밥에. 꼬마김밥이 폭풍 성장을 했어요. 땀 마시면서 이렇게 음식들은 이렇게 커. 마음은 커요. 아, 마음이. 손도 커. 원래 아담한 사람들이 그래요.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보니까 손님들이 끊이질 않더라고요. 덕분에 한 개 700원 하는 청소년 김밥과 오징어 튀김, 1,000원 하는 김밥, 김말이 튀김은요, 쉴 새 없이 생산 중입니다. 와, 길다 길어. 진짜 커요. 커요.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맛을 봐야죠. 예, 국민 여러분, 드디어 나왔습니다. 야, 정말. 맛이 중요하거든요. 네. 우리 콤비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네. 여기는 지금 어디죠? 이건 학원 본동시장입니다. 본동시장의 중심지 삼거리에서. 김말이 마이크를 제가 먹어봤는데요. 안뜨겁죠? 당면에 오징어, 청양고추에 확 들어가니까 그냥 매운맛이 확 올라오는데 매력 있어. 느끼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뜨거워. 마지막에. 닮으신 것 같아요. 네, 우리 막내 동생이에요. 잠깐 지금 붙어봐요. 붙어봐. 아, 자매세요? 그러니까요. 여기 좀 대봐봐, 뺨 쪽으로. 닮았어! 눈매하고. 아니, 그러면 두 분이서 장사하시는 거예요? 예, 예, 언니다. 또 있어? 예. 얘 나와봐. 어디, 언니가 어디 있어? 아니, 그러면 세 자매가? 아, 이렇게. 예.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셋이 탁 결속해서 하니까 어때요, 기분이? 제일 좋은 거는요, 제가 바쁠 때게 시간 게을지 않고 열심히 와서 도와주니까 좋고. 믿을 수 있고. 그렇다면 뭐 안 좋은 점이 있다면 하나만. 각하다 둘이 싸워요. 왜 싸워? 얘가 갈구니까. 갈구? 예. 막내가 되더라고요? 왜 갈구는 거? 그런 그 얘기를. 얘가 경력이 더 많잖아요. 이거는 밑에 이제 아래. 형 경력 10년. 언니는 2년. 아, 경력은 막내가. 이 노를 밝혀지야마 딸이 했기 때문에 밝혀지세요. 말하는 것이 아니야. 반말입니다. 큰 언니 공격이 쑥 들어오더라고요. 쌓인 게 있으시네요. 좀 얽혀있네. 저기 좀 반대 교수가 아이고 반대 교수가 예만한 교수가 바로 공격이 남발은 행복한 분식점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함께 하실 거예요? 건강이 하나만 되는 것까지 그냥 쭉. 세자매 분식점 항상 쭉 행복하고 대박나길 바랄게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너무 맛있어요. 오, 얼마나 맛있게. 그러니까요. 저 먹어봤는데 와, 빵가루가 바삭하고 육즙도 제대로 들어가고 수제 돈까스인데 맛있어요. 바로 튀기니까요. 수제 돈까스는 물론이고 제대로 구운 사골 육수. 이거 정말 진국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추천하는 모듬전은 역시 화곡 본동시장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절대 지나치면 안 됩니다. 요거 뭐예요? 족발. 아니 족발이 많이 팔려요 이게? 얼마나 많이 팔려? 엄청나게 팔려요. 아래 뒤가 꽉 찼어요. 아니 손님이 꽉 찼어? 화곡동에서 줄 서서 먹는 족발집으로 유명하다는 이곳은요, 특히 저녁엔 자리가 없어가지고 난리도 아니라는데요. 도대체 야, 어머. 얼마나 맛있길래. 맛있어 보이네요, 그냥 봐도. 그걸 제가 먹어봤죠. 껍질이요, 껍질이 입에 그냥 녹아가지고 쫀딱거리는 게 제가 먹어본 족발 중에 탑이라고 해도. 아. 마음이 그냥 뿔쩍대죠. 어디 계세요, 사장님? 네. 사장님! 사장님을 제가 뵈야 될 것 같아요. 언니 사장님이세요? 제 2대째예요. 아, 2대째.